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울지 않는 개구리 정순 글 차정인 그림 출판사 교원 개구리는 어떻게 해서 울지 않게 됐을까요? 우리 한번 책 같이 읽어요. 와우! 친구들이 서로 사이좋게 놀고 있네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찡그린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울지 않는 개구리. 초록이는 개구리야. 다른 개구리 친구들과 다를 게 없지. 만날 친구들과 개울가에서 다이빙도 하고 누가 더 발차기를 멋지게 하나 시합도 해. 하지만 초록이는 울지 않았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초록이가 우는 걸 봤다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지. 깨굴깨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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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때때로 초록이는 친구들과 펄짝펄짝 뛰기 연습을 하다가 나무 구루터기에 꽈당 부딪히기도 했어. 하지만 초록이는 울지 않았지. 친구들 앞에서 울었다가 개들이 놀리면 어떡해. 가끔 초록이는 병원에 갔어. 하지만 초록이는 울지 않았지. 간호사 누나 앞에서 울었다가 아기 같다고 하면 어떻게 해. 초록이는 예쁜 이모가 제일로 좋았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모네 집에 가도 이모는 항상 아기만 돌보았어. 하지만 초록이는 울지 않았지. 이모 앞에서 울었다가 샘낸다고 하면 어떡하지? 때때로 초록이는 연못가에 혼자 남아있었어. 엄마랑 아빠가 바빠서 가끔 늦었거든. 하지만 초록이는 울지 않았어. 아빠가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했어. 초록아, 넌 진짜 울지 않는 의젓한 개구리로구나. 아니에요. 사실은 말이야, 나무 구루터기에 꽝 부딪혔을 때 초록이는 일어나면서 몰래 조금 울었어. 병원에 갔을 때도 나오면서 엄마 옷으로 가리고 몰래 찔끔 눈물을 흘렸지. 제일 좋아하는 이모가 항상 아기만 돌보니까 아주 가끔 슬프기도 했어. 그래서 이불 속에서 자주 아주 작게 울기도 했지. 왜 초록이는 혼자서 몰래 울었을까? 창피하죠, 너. 그러던 어느 날 초록이가 또 연못가에 혼자 있었어. 엄마 아빠가 계속 바빠서 벌써 나흘째 초록이가 꼴찌로 남았지. 친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말이야. 초록이는 울지 않으려고 했어. 진짜야. 첫째 날은 울지 않았어. 둘째 날도 울지 않았지. 셋째 날도 눈물을 꾹 참았어. 그런데 말이야. 오늘은 정말 울면 안 되는데 창피한데 기글기글기글 나도 몰라. 초록이는 그날 처음으로 크게 소리내어 울었단다. 초록이가 왜 울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나요?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이야기를 듣고 울었을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